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오늘 이 통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친구를 오늘 먹이를 한번 주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먹이고요 바로 이 개미 친구들에게 줘볼 건데 제가 이 친구는 홍가슴 개미라고 해서 우리나라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들은 아니고 이 가슴팍이 좀 불그스름해서 홍가슴 개미인데 이 친구들에게 오늘 한번 줘보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번 줘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줄 친구들은 바로 일본 왕개미입니다. 야, 이 친구도 제가 여왕개미를 한 마리를 채집해가지고 사육을 한 지 어느덧 지금 반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여왕개미 한 마리밖에 없었지만 일개미가 부쩍 늘었습니다. 자, 이제 공개할 건데 썸네일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자, 딱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2-1-땡 5-4-3-2-1-땡 오픈! 따단!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요 구더기가 아니라 바로 그린달웜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확대 들어갑니다. 5초 드립니다. 5-4-3-2-1-땡 여러분들이 안구를 위해서 제가 몇 마리만 이렇게 꺼내봤는데요. 자 이 친구는요 구더기가 아니라 바로 진짜 지렁입니다. 토양에서 서식을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전 세계적으로 살아갑니다. 확대샷은 바로 여기 있고요. 출처는 동영상 정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번식력이 워낙 뛰어나고 영양분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구피나 이제 물고기 수족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 친구를 배양해서 먹이고 있었는데요. 이 그린달 웜을 제가 배양 방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이 친구를 개미들 친구들이랑 물고기 친구는 없으니까 개미 친구들에게 좋은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단백질 70% 지방 14% 나머지 물로 이루어진 이 단백질 구성원의 이 웜을 줘볼게요. 참 여기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나요? 이거 알입니다. 알. 아 순서를 바꿀게요. 먼저 먹이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들을 이제 배양이 된 친구들을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요. 확대는 안 해요. 자 여기에다가 이게 모아가지고 자 간단합니다. 네 간단해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개미 사육장에 넣으면 되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먹여봤거든요. 와 진짜 많아가지고 많이 먹여도 될 것 같아요. 불개미 친구들한테도 먹일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고요. 자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개미야 잠깐만. 옳지 말도 잘 들어. 자 지금 여기만 해도 제 생각에 한 200마리 100마리 이상은 될 겁니다. 자 이거 넣어주고 한번 반응 좀 볼게요. 쇼로도로도. 보통 자연에서는 개미 친구들도 지렁이를 잡아먹는데요. 개미 친구들이 지렁이를 잘라먹는 게 아니라 보통 흡즙을 해서 먹거든요. 개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낙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낙지를 주로 개미 사육할 때 많이 먹인다고 하는데 오 조금씩 관심을 보이죠?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개미한테 이 친구를 먹이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개미가 지금 약간 핥아먹는 거 보이시죠? 아마 이러면서 이 친구들을 사냥해서 애벌레들에게 먹이지 않을까 우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굉장히 좋은 먹이라고 하면은 배양을 많이 해서 많이 많이 먹이면 되겠죠? 홍가슴 개미 친구들에게도 한번 줘볼게요. 여기 진짜 무진장 많아요 이 친구들. 배고플 겁니다. 아 요즘에 밀원 많이 줘서 안 먹으려나? 자 이거를 넣습니다. 개미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밀웜 친구가 지금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건조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개미 친구들은 특이하게도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계속 뭔가 흡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낙지와 같은 또는 그린달웜 같은 이런 친구들은 흡즙해서 먹기에 굉장히 좋은 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요. 그린달웜 나왔다고 지금 한 마리 더 불렀죠? 근데 이 그린달웜은 스웨덴의 그린달 박사님께서 발견을 해서 그린달웜이라 했고요. 이 그린달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서식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분에서 발견해서 배양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었고요. 근데 반응이 영 최초 발견. 여러분 지금 홍가슴 개미랑 일본 왕개미는 조금 답답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우리 불개미 형님들한테 한번 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줬던 장수말벌 사체도 있죠? 장수말벌도 사냥하는 불개미. 자 여기다가 투입해 볼게요.
짜잔. 자, 역시 와, 넣었습니다. 지금 불개미, 우와, 이거 반응 왜 이렇게 좋아? 젤리 옆에 둬서 그런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불개미 형님들은 반응이 역시나 좋아요. 이 그린달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미 친구들이 이제 자연에서 먹는 일이 좀 드물 텐데, 자, 이 상태라고 하면은 흡족으로 이 지렁이 친구들을 많이 먹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불개미 형님들, 내가 항상 보고는 있지만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뭔가 추억 돋는다. 다른 개미 친구들과 다르게 넌 잘 먹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번식하려고 했던 타란툴라 알입니다. 실패를 해서 누적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들에게는 독특하게도 타란툴라 알도 줄게요. 약간 그 드래곤볼 알 같이 커졌네. 타란툴라 알이 이렇게 보니까는 개미 친구들한테 줄 거 상당히 큰데요? 생각보다 큽니다. 타란툴라를 개미한테 먹이다니. 참고로 유적난 같아 보여도 이 친구들이 지금 약 5주에서 6주 정도 지난 알들이라서 원래 부화를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 지났기 때문에 좀 부화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알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많은 먹이를 가지고, 아니 영양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바로 터뜨려서 먹네요. 가슴 아프지만 부정란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자, 이 알들도 잘 먹어줄 거고, 오늘 색다른 먹이 그린달웜도 와우 너무 좋아.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너무 잘 먹어서 역시 이 형님은 제가 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 홍가슴 개미, 오 드디어 한 마리가 나왔는데, 요번에 제가 이사를 시킨 홋개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에게 한번 줘볼까요? 얘네는 너무 작아가지고 잘 줘야 돼요. 둥둥 오 줬어요. 홋개미 친구들은 반응을 어떻게 할지 조금만 지켜볼게요. 오 만났다. 오 백했어. 보셨어요? 자, 지금 몇 분 정도 흘렀는데 이제 홋개미 친구들 제가 관찰해 본 결과로는 냄새를 맡고 조금은 관심을 보이지만 뭐 크게 먹이 반응으로 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미 먹이로는 조금 부적합한가? 지금 번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애벌레와 알을 열심히 성장시키는 이 불개미 형님들이 그나마 이렇게 그린달웜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고기 구피라든지 베타라든지 다양한 열대어종, 송사리 등등 굉장히 다양한 티어들도 많이 먹고 할 텐데, 이제 그린달웜 대항 방법 초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타란툴라를 반응이 좋은데. 형들 많이 먹어. 보물창고다, 보물창고. 좋겠다. 호명아, 너도 두 개 먹어. 어이구, 어이구, 운석이 떨어졌구만. 자,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반응은 있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시원치 않다라는 점입니다. 종류마다 그리고 군체의 뭐 성형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큰 개미 먹이로 적합한 것 같지는 않네요. 아, 이제 그린더럼 배양 방식입니다. 여기다가 코코피트를 넣어주고요. 물을 뿌려주고요. 조각내서 넣어놨던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아지 밥 몇 개 뺏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사실 이 개밥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 아래로 들어가 버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양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무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개미 왕국 친구들에게 오늘 새로운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했는데, 뭐 잘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불개미 친구들이 잘 먹어줘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 이런 그린달웜을 번식을 해서 배양을 해서 뭐 물고기 먹이로도 뭐 다양하게 먹이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 소형 도마뱀들도 잘 먹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친구들은 뭐 지렁이라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